오자비 그물로 활용하는 투일씨. 자, 일단 머리 좋아요. 역시 이렇게 똑똑해요. 한다고 장어 잡힐까요? 청년들도 그물 쪽으로 장어를 몰기 시작하는데 일단 뭐 느낌이 좋아요. 네. 바로 이때 뭔가 발견한 두일씨. 어? 걸렸어요? 자, 설마 장어가 잡힌 걸까요? 한참 해먹을 뒤지던 두일씨가 들어올린 건 바로 장어였습니다. 결국엔 현지인보다 빨리 잡았어요? 아, 역시 머리를 써야 돼요. 그물을 써서 가장 먼저 장어잡이에 성공했습니다. 들시의 장어잡이에 자극받은 청년들. 손놀림이 아까와는 상극 다른데요. 전광석호 같은 손놀림으로 낚아챈 장어! 자, 또 한 마리 나갑니다! 연달아 잡힌 이 싱싱한 장어들. 꿈틀대는 거를 보니까 힘이 아주 장사예요. 얘가 그 힘이 좋은 놈인 것 같은데? 펄떡펄떡거리는 거 보니까? 이곳이 바다와 가까운 계곡이기 때문에 장어가 많이 잡히는 거래요. 자연산. 이날 잡은 것만 5마리인데요. 해산물이 풍부한 필리핀에서는 민물장어를 평소에 즐겨 먹기보다는 주로 보양식이나 특식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만의 특별한 장어 요리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나나 잎을 넣으면 타지 않고 촉촉한 육질을 즐길 수가 있다고요. 장어를 아, 이렇게 즐겨 드시는 이유가 It's good stamina, protein. 스태미나. 그렇죠. 장어 하면 스태미나. 코리아, also Korea. Oh, Korea. Good stamina. Eat to stamina. Oh, good, good. 이 통하는구나. 장어는 역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양식인가 봅니다. 이렇게 늘 좋아하세요? 뭔가 하나라도 거들고 싶은 두일씨. 일단 불을 붙여주겠다고 나섰는데요. 여기서도 뭐 불 피우는 게 어렵지는 않지만 돋보기로 불을 붙이는 두일씨를 지켜봐주는 마을 사람들입니다. 햇빛이 강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연기가 피어 오릅니다. 불도 잘 붙여주시고 장어도 잘 잡으시고 수정만 씹어 놨네요. 아, 뭐 이 정도 실력이면 무인도에서도 살아남겠어요. 와, 오늘 달리 보이시는데요. 가끔은 예, 문명의 얘기도 자연과 이게 잘 융합을 하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군요. 두일 씨가 놓친 불로 만든 장어 요리. 자, 일단 냄새를 보니까 거의 완성된 것 같습니다. 아, 냄새가. 간장과 바나나 잎을 넣고 조린 필리핀식 장어 요리 완성입니다. 아,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맛은 어떨까요? 맛이 궁금한데요. 두일 씨도 안 먹어볼 수 없겠죠? 장어 맞네. 장어 맛입니다. 주로 소금구이나 양념구이나 아니면 장어탕이나 뭐 이제 이런 거 해먹는데 장어 조림 독특하네. 초특급 먹방을 선보이는 투인 씨. 아, 뭐 이러다 5마리 혼자 다 드시겠어요? 꼬리, 입이 꼬리. 굉장히 재빠르게 움직이시네요. 네, 장어 꼬리는 또 투인 씨 차지입니다. 아직 이분들이 장어 꼬리 좋은 걸 모르시나 봐요. 웃음이 절로 나세요. 뭐 마실 거 있어요? 두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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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먹고. 먹고? 먹고? 먹고. 과다이는 먹고. 먹고 나서 먹고? 먹고, 먹고. 먹고. 이게 웬 흉제입니까?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나무를 타는 아저씨인데요. 순식간에 7m도 넘는 높은 나무에 오르더니 싱싱한 코코넛을 그대로 따가지고 대령합니다. 장어도 모자라서 코코넛까지? 마스카트에 보람이 있네요.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장어도 잡게 해주시고 예? 맛있는 코코넛도 이렇게 마시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No problem. 계곡에서 장어를 잡고 나무 열매를 따다 마시면서 자급자족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또 많은 걸 배우고 떠납니다. 바다 괴물을 잡으러 떠난 마스바테에서의 마지막 여정. 맛있다. 그만 5개 먹으면 욕이 죽겠는데? 그 괴물의 정체가 내일 공개됩니다.
야, 이두일 씨 오늘 뭐 장어도 한 번에 잡고 아, 예. 예, 처음에는 적응 잘 못하시는 것 같더니 예. 이제는 뭐 거친 야생 사나이 다 되셨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필리핀 예. 야생 체험기라 그래서 고생만 많이 하실 줄 알았더니 저희보다 훨씬 잘